Okay, 빗줄기 부분을 엇박에 맞게 고쳤어라.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Okay, 그래서 결국 so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죠. 그래서 he missed the school bus. 그가 뭐였답니까? 스쿨버스를 놓쳤대죠. 그러면 뭐 여기에 이 부분 Mike got up lately this morning. Mike는 this morning에 lately하게 어찌 lately하게 got up 일어났다라는 얘기인데 lately 무슨 뜻이에요? lately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죠, 최근에. 그쵸? 그러니까 늦게가 와야 될 자리에 늦게가 와야 될 자리에 늦은 늦 최근에가 와서 틀렸고 그럼 늦게란 뜻을 가진 말 뭐예요? late죠. 제가 자 late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late하고 누구하고 같이 조심하라 그랬냐면 hard하고 같이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early하고 같이 조심하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early morning은 뭐예요? 이른 아침이죠. 그런데 got up early는 무슨 뜻이에요? 일찍 일어났다. 여기에 early하고 여기에 early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early morning 할때 early는 뭐고? 형용사고 got up early 할 때는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얘는 뭐다? 부사다. 형용사 부사의 형태와 같은 녀석이고 ly를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녀석이었죠. late도 똑같이 late morning 한 뭐예요? 늦은 아침. 됐습니까? 이 형용사죠. hard, 어떤 부지런한, 뭐 단단한, 어려운, 이런 형용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사로서 어찌 열심히, 부지런하게, 심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이 무슨 뜻이었다? hardly의 뜻이 뭐였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란 빈도부사였죠. 예,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예, 여기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Would you like to have 무슨 케이크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Would like는 몇번 얘기했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want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묻는 말이니까 do you want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뭐 some이냐 any냐 much이냐 뭐 이런 것도 many냐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would you like to have 무슨 케이크에서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크 좀 먹는 것을 원하냐 케이크 먹고 싶냐고 묻는 거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줄 거라곤 케이크밖에 없다. 그래서 묻는 문장에 뭐 쓰는 게 원칙이야? any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여긴 any가 답이 아니고 뭐예요? some이 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 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 다른 표현으로 어떤 대답을 yes 아니면 뭐딴거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는 any를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 원칙을 벗어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some이죠, some. 그다음 there isn't much cheese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키친에, 주방에. 결국 여기에 뭐가 없단 얘기인 거야? 치즈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there isn't 자 지금 남아 있는 건 many 아니면 any인데 일단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누구야 누굽니까? many죠.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모두죠. 그러니까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주방에 치즈가 어떤 치즈도 약간의 치즈도 있지 않다. 없다. 치즈가 전혀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뭐 얘기할지 알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ever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가르쳤나요? 나쁜 새끼. 됐습니까? no로 바꿔 쓸 수도 있다! not blah blah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똑같은 표현이 뭐란 말이에요?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고. There's no cheese. 자, not any는 n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암 나로 쳐야 돼, 이런 거.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거 여러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이란 뜻이요. 앞나라 차이네 이런 거가 뭔 뜻이에요? 난더 이상 애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같은 표현이 뭐다? I am no longer a child 같은 뜻이죠. Not any가 no로 바뀌고 있죠. 종종 물어봐요.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이 나대리를 노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의 영어 지식의 확인 대상이니까 나대리 뭐 이거 말고도 뭐 I don't have 아 이걸로 해보자. I didn't have any money. 뭔 소리예요 이거는? 나는 돈이 없었단 얘기죠.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겠어요? I had no 그렇죠. had 잘했습니다. I had no money. 하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did가 have랑 합쳐질 수밖에 없고, did하고 have가 합쳐지면 과거형인 had가 돼야 되겠죠. I had no money. 이런 것들 때문에 나 대니를 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치즈 스펠링 틀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7번은 그런 거 물어본 겁니다. 각각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사의 씀이 나머지 넷 과다라는 것을. 자, 일단 이 문제는 전제를 밑줄 친게다 뭐라고 밝히고 있어? 그렇죠. what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됐습니까? 얘다 부사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쓰임이 다른 걸 얘기했어. 그럼 부사의 쓰임? 뭔 소용을 하나씩 볼까? They can swim well. 그들은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이 수임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어찌하다 수영 잘하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Edward studied hard. 에드워드가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드가 하는 일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다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하다, 어찌하다, 수영 잘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시험지인지 알겠는데. 잘했네요. I closed the door softly. 내가 그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문이야, 부드럽게 닫았다야, 부드럽게 닫았다고 했죠.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수영 잘하다, 부드럽게 닫았다. 그다음에 she comes home early. 그녀가 집에 어찌 온다? 일찍 온다. 그래서 어찌 온다고? 일찍 온다고. 됐습니까? 어찌 오다, 일찍 오다. 일찍이란 말이 일찍 집이야, 일찍 온다야. 어울리는 말이 일찍 온다죠. 그니까 They feel really happy today. 그들이 오늘 어떤 기분이 든다?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든대죠. 그래서 어찌 어떤 정말 행복한. 얘는 어찌가 뭐랑 어울리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얘만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출제자의 뭐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의도 파악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힌트는 쓰임이라 그래. 쓰임. 하는 일이란 말, 쓰임. 너의 세상에서의 쓰임이 뭐냐라는 말은 너가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태어났냐 이 말. 됐습니까? 이게 뭐 하려고 있냐. 어찌 어떤 어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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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다. 됐습니까? 다음 구성 계획 9번. 매니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어, 매니.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하죠. 썸 뒤에는, 뭐, 선생님 세 가지를 내가 북스하고, 머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썸,
북스 머니였고. 그쵸? 그다음 머치 머치 머니밖에 안 되고. 그다음 매니 북스밖에 안 되고. 애니 북스 머니 맞습니까? 썸하고 똑같죠? 썸하고 애니하고. 그쵸? A few 북스밖에 안 되죠. Few하고 A few는 똑같이 many하고 똑같이 셀수 있는 복수형밖에 안 되죠. A few books, few books. 다만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이었는데 A few books가 긍정적이야? Few books가 긍정적이야? 그렇죠. I have a few book.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나 친구 몇 명은 있어.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라는 문장 속엔 not이 없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에서 뭐가 부정어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a little money,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난돈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됐습니까? 그런 거 있죠. One of the books, every, 이셋 중에, every book, every는 셀수 있고 단수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every하고 each하고 똑같았죠. every하고 each는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지금 9번 문제의 유형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ome, any, many, much, 뭐, a few, few, 뭐, a little, little, 뭐, every, each, one of, 전부 수량 형용사라고 묶어 놓을 수 있는 애들이야. 수량 형용사. 됐습니까? A lot of books, money. 됐습니까? A lot of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수량 형용사라면서 배웠던 거야. 그럼 이 문제도 쉽습니다. many가 들어갈 수 없는 거. How many caps do you have? 됩니까? 그렇죠. 모자 몇개 갖고 있냐. 뭐, 끊어있기 할때 이렇게 세 덩어리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렇습니까? 뭐, how do you have many caps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r. Smith doesn't have many time.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시간이 없다란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여기는 무슨 타임? Much time이죠.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 Highway가 뭐예요? Highway가 뭘것 같아요? 높은 길인가? 높은 길? 그렇죠. 고속도로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장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고속도로에 돈낼때안 멈추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 받는 데는 톨게이트인데 그래.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 하이패스라 그러죠. 하이웨이를 그냥 패스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이 문딩들아. 오케이. 인바이트하고 인벤트하고 헷갈리는 사람 이제 없죠? 됐습니까? Amy invited many people to her house. Amy가 많은 사람들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다. There aren't many shops. 많은 가게가 없습니다. In this village, 이 마을에는. 그래서 뭐 shops, people, cars, caps 좀셀수 있는 명사 복수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 관련된 문제 중에는 난이도가 어떤 편이에요?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공통으로 이번엔 공통으로 알맞은 걸 is there 무슨 problem with you?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야, 너뭐 골칫거리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 고민거리 있냐? 프로블럼 있냐? 뭐 is there 했으니까 있냐? 라고 묻는 거죠. 뒤에는 is there 뒤에는 단수 복수 단수만 가능하니까 여기 이런 거써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골칫거리 있냐라고 묻고. There aren't 무슨 boo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이 없다니까. 이거는 뭐 했고 이거는 물어봤고 이건 뭐 있으니까 not 있으니까 여기는 any가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There aren't any books. 헤이, 요거 보이죠?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 가능하다는 거. 예? 억울하다. 아, 그런데.
고친 거 아니야? 고친 거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N입니다. 정상적인 N이. 정상적인 N이를 만나봤으면 정상이 아닌 N이도 만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상이 아닌 N이 아무거나 다음 문장 만들어 봐. 뭐, 요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Girls can do anything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 뭐라 그러나 이런 말 쓰면 뭐 요새 조금 안 좋게 생각하나?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뭐. Anyone can do that. 이거 not 있어요? 물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식으로 사용. Anyone can do that. 뭔 뜻일까요? Do that하고 do it이 좀더 입에 붙는다. Anyone can do it.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 애니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었어. 어떤 뭐뭐라도. Anyone can do it. 야, 어떤 사람이든 그거 다 하겠다. 야, 누구라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의미다 결국? 가만히 곱씹어 보면 무슨 뜻이다? 이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모두가 다 그걸 할수 있어. 어떤 누구라, 어떤 라도입니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되는. 그러면 정상으로 사용된 건 뭔데요? 자, 정상으로 사용된 애니는 약간의 라는 뜻이라면 약간의, some하고 똑같은. 난 약간의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소량의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애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실버 위치가 어색한 것은 밑줄 친거쭉 먼저 보니까 never,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이야. 그럼 이거 문제 주소가 어디야? 빈도부터 위치죠. 됐습니까? 그러면 not을 넣어볼까요? I can't find my dictionary. 사전 못 찾겠다고. Bob doesn't tell me funny stories.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고. 그다음에 Jerry doesn't go to bed at 11 o'clock. 이니까 또 맞고. 그다음에 my father doesn't clean the house니까 맞고. 그다음에 Sue and I were not late for the class인데 여기에 not 들어가야 되는데 넌왜 여기 있냐? 틀린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Always tells me funny.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always에 s 있다고 tell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밥은 안만기렵자 he tell 아니죠. he tells죠. 여기도 뭐 go 뜻 써놓고 만약 틀렸냐 속지 마세요. Jerry goes입니다. My father cleans입니다. Sue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Sue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됐습니까? Sue와 나, 우리죠. 개들입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2번. 어법상 어색한 거. 자, 이런 문제 난이도를 낮추려 그러면은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죠. 그렇죠? 좀 난이도를 높이려 그러면 밑줄을 안 그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he has a little water. 자,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 내가 뭐 a little money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먼저 설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a little money. 그다음에 또뭐 반대되는 뜻인 little money 해놓고 이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럼 선생님, little boy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ittle이 지금 이 설명할 때는 little이 약간의 양을 이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인 거야. 약간의 양.
얘는 어린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선생님 씨, 리틀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온다더니 얘는 도대체 뭡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건 어린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 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he has a little water. 그러면 그가 뭘 갖고 있단 얘기야? 그렇죠. 그가 물을 좀 갖고 있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물을 갖고 쓸수 있어요. 어, 멋지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He has some water 하고 의미가 같은 거죠. 그럼 물좀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런데 he has a little water는 무슨, 어떻게 해석하긴 했어? 그는 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는 물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뭐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 맞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게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죠. 그 다음에 she ate some cake. 그녀가 케이크 좀 먹었다. 됩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some은 a little. 왜냐하면 케이크는 누구랑 똑같이 water랑 똑같이 셀수 없는 명사니까. 그녀가 케이크 약간 먹었다. 조금 먹었어. 그리고 뭐 she ate some cake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met 무슨 friends? many friends죠. much friends 도대체 뭐야? 친구를 많이 만났다 얘기하고 싶으면 I met a lot of friends, many friends. 이렇게 고치는 부분이 있는 것들, X 표시하고 고친 게 있는 걸 나중에 답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We'll buy a few pens. 우리가 펜몇 개를 구매할 거래죠. 그렇죠? We will buy 끊어있게 보면 we will buy 부분에 아무 이상 없고, a few pence 부분에 아무 이상 없죠. 됐습니까? Okay, a few 뒤에 복수명사 잘 왔다. a few,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e'll buy some pence 하고 똑같죠.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가 되듯이.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그래서, 뭐가 있다? 우유가 많대요. 어디에? 잔 속에. 그 잔에는 우유가 많다. 그래서 there are lots of milk. 틀린데? 틀린데 없죠. 그쵸? 어디에? 잔 속에. 그래서 틀린 거 X 표시하면 하나밖에 없네, 답이. 오케이. 당연히 뭐예요? 밀크가 뭐 복수냐? 밀스야, 밀스? Lots of, 뭐로 바꿔 쓸수 있어? There is much milk in the glass.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 한개 있는 것은 3번과 5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법성 판단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라는 거. 일단 쭉 읽어보고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해. 순서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건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통해서 뭐 he has 당연히 문제 없다. a little water 문제 없네. she ate 과거 시제네. 뭐 묻지도 some이 사용됐으면 이게 뭐 묻는 건지 not인지 아니면 뭐 예외적인 경우인지 살펴보고 some 뒤에 some 여기에 book 이렇게 써 있으면 아이고 틀렸네. bag 뭐, 와 가방을 먹으면 안 되겠네. some cookies 그런 것들 some 뒤에 cookie 쿠키는 이렇게 s 없이 쓰면 안 되고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북스 와야 되지, 쿠키가 아니고 쿠키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Some fish야, some fishes야. Some fish. 여기에 이거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거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들. I met, 이것도 과거네. much friends가 어딨냐, many friends지. We will buy, 문제 없네. A few pens, 뭐, a few 뒤에, 이거 왔는, 뭐, 괜찮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고개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세 번째로 온 것은 이거 냄새가 나죠? 그렇습니까? My sister put her skirt on. 그래서 My sister put on her skirt 돼안 돼? 되죠. 여기 와도 되죠. 그래서 결국 문제 주소는 어디? 이어 동사 또는 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뭐라고 하기도 한다. 동사 덩어리, 동사구 또는 이어 동사. 자, 이어 동사 동사 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게,
오케이, look at it, look it at. 둘 중에 어느 게 맞아? 위에 게 맞죠? put it on, put on it 중에 뭐가 맞아? put it on이 맞죠? 왜 그럴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왜 얘가 맞고, 왜 얘가 맞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at은 뭐로 온 거냐면 전치사로 온 거야, 전치사로. 그 말은 전치사로 왔다는 얘기는 요게 at하고 it하고 합쳐져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다? where가 되는 거지. 어디로 보라고? 그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 at은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근데 여기에 put on 할 때 on은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예요, 부사. 근데 문제는 on이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on the desk 이렇게 할 때는 전치사야. 근데 여기에 on은 부사야. 그래서 이게 입다란 뜻인데 왜 입다란 뜻이 됐냐면은, 자, put이 원래 뜻이 뭐야? 놓다고. on은 어디에? 위에죠. 그러니까 뭔가를 위에다 둔단 말이야. 몸 위에다가, 몸에다가 붙여서. 그래서 이거는 요게 둘이 합쳐야 뭐가 됐지만 where가 됐지만 얘는 이 자체가 뭐다? where란 말이야. 이 자체가 where란 얘기는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다.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였다. 이 자체 얘 혼자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뒤에 명사 없이. 그러니까 결국 동사구 또는 이어 동사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다? 동사랑 전치사야, 동사랑 부사야.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지.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뭐? 입으로 익히는 거야. Look at me. Look at me가 맞으면 look it at이겠어, look at it이겠어. Look at it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on it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어 동사를 한번 쭉 정리해보자. 오케이. 얘는 전치사니까 없어지고. Put on 있고 또. 그럼 put on의 반대말 생각하면 되겠네. 뭐 put off야 또? Take off. 입다와 벗다죠. 그렇죠? Take it up, take them up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 이 동사 뭐라고? Get up. Get up은 자동사기 때문에 Wake up. Wake up은 자 자동사란 말은 지가 뭐 한다는 얘기고요. Wake up은 지가 뭐 한다도 되고 깨우다도 된단 말이에요. 타동사 됩니다. 그래서 그를 깨워라는 Wake him up.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가 가기 전에 나 좀 깨워줘. 깨우고 가. Wake up me가 아니고 Wake me up. Wake me up. 그러니까 wake up. 깨우답니다.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되는데 깨우다일 때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 목적어가 대명사일 땐 다리사에 긴가해야 된다. Wake me up. 됐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소환시켰네요. 쉬운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없나요? 턴온과 턴오프가 있죠. 켜다 끄다. 턴잇온, 턴잇오프. 그쵸? 또 오케이. 풋온의 반대말이 풋오프는 아니지만 풋오프라는 이어동사도 있습니다. 풋오프. 뭐 보통 이런 거랑 쓰죠. Put the fire, put off. 뭐 하다겠어요? 끄다겠죠, 끄다. 근데 이런 불 끄는 건 turn off야. 이건 불 난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Put off는 뭔가를 불이 났어. 그러면 화재의 원인이 된 걸 어디다가 다른 것들로부터 붙여놔라, 떼놔라? 떼놔란 말이야. 어? 불 난 것을 떼놔라. 그럼 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체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붙여놔라, 떼놔라? 떼놔라. 불난 걸. 그럼 그게 불 끄다란 뜻이 된 거예요. put off. 화재를 진압하다. 오케이. put off.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put off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어? 뭐라고?
그건 테이크 오프고요. 테이크 오프가 뻗다도 되고 이륙하다도 되고요. 풋오프가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Put the meeting off 하면 회의를 끊은 거겠어. 회의가 불이야? 아니잖아. 회의를 연기하다. 그러니까 뭐갈 길이 멀죠? 그렇죠? 이어동사 떠오르는 게뭐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죠. Pick up. 오. 그것을 줍다 할때 pick it up 한다면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them up, pick it up. 그니까 뭐 일단 저도 뭐 보통 떠오르는 건 많이 넘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입이 기억해야 되는 거지 이게 머리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Wake me up before you go. 야, 너 가기 전에 나좀 깨우고 와. Wake me u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my sister put it on 했고요. Mom picked up the dishes slowly. 엄마가 뭐 하셨다? 이렇게 하셨대죠. 집어 드셨죠. 접시를 얻지. 천천히 접시를 집어 드셨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하면은 뭐 순서대로 마음이 뭐 했다? 픽 됐다. 무엇을 됨을 어느 방향으로 위쪽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라고 왔단 말이에요. Slowly. 몇 번째 오르고 세 번째? 하나, 둘, 셋, 데미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그래서 Andrew speaks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English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Andrew speaks English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품사 올수 있는데 명사 올수 있는데 그 명사는 거의 다 뭐다? Language죠, language. 근데 여기 있는 거 fast, nice, carefully, slowly, clearly. 그렇죠? 그러니까 fast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nice 어떤 멋진 멋지게는 뭐예요? nicely, carefully. 조심하느니야, 조심스럽게야. 어찌 조심스럽게. Slowly, 어찌 느리게. Clearly, 어찌.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보통 내말 알아듣겠어? 라는 표현으로 Are you clear? 이릅니다. Are you clear? 해석하라 그러면 너 깨끗하니? 이러고 있다니까. 알아듣겠어?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랑 뭐밖에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죠? Fast 또 Carefully 또 Slowly 또 Clearly 이것도 가능. 어찌시만 가능하죠. 나이스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뭐 무슨 시 들어갈 자리인지 알고. 이거 어떤 시못 들어가네. 됐습니까? 얘들 시를 파악해 본 거죠. 얘들이 무슨 시다. 그 중에 여기에 무슨 시 들어갈 자리인데 어찌 시 들어갈 자리인데. 그니까 뭐 패스트는 빠르게 말한다, 조심스럽게 말한다, 천천히 말한다, 명확하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은 품사를 파악하고 여기에 들어갈 품사가 뭐인지를 파악할 줄 아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칼질하기죠. 어디에? 교실에 누가 뭐 한다? 있었다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작문할 때 제일 먼저 일단 따지는 건 뭐부터 따져요? 시제부터.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오케이. 그래서 there we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some 대신 쓸수 있는 건 there were.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There were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학생들 몇명 있었어? 여긴 시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 파트와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 are 쓰는 놈들 치도록 할 거고, 뭐, was 막 쓰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쵸? 안 됩니다, 제발.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밑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자, 대화니까 일단 첫 단계는 뭐, 얘들이 뭐라고 지키고 있는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잘못,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1, 2, 3, 4, 5 중에 있다.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On Sundays는 뭐, E로 시작하는? Every Sunday 많이 했죠. Every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보통 뭐 하냐 한 거죠.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그러면 1번에 밑줄은 왜 쳐놨어요? 빈도 부사죠, 이거. 빈도 부사 밑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일반동사 앞이죠. 맞고요. 그다음 on Sundays 맞고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일요일마다 뭐 하냐 보통.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묻기예요? 지금 일요일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체크야? 팩트 체크죠. 그렇죠? 그러면 read라는 현재 시제 쓴건 좋은데 I usually read 해야 되겠죠. 빈동사 위치 잘못됐죠. 맞습니까? I usually read some books at home. 난 보통은 집에서 책을 읽지만 but 자, last Sunday란 말이 나왔어. 뭐에 대한 대답? 왜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last Sunday니까 당연히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되겠죠. 여기 go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집에서 책 읽는데, 근데 지난주 일요일은 뭔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쇼핑하러 갔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인데, 이거는 예외적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빈도부사 위치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애들 뭐 but이 왜 맞냐, 뭐 보통 이런 거 하는데 예외적인 얘기 하려면 and겠냐, but이겠냐, or겠냐, so겠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ast Sunday가 나왔으면 여기 go겠냐, 뭐 will go겠냐, went겠냐, 뭐 have gone이겠냐, 뭐 그렇습니까? 시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뭐가 틀렸니?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Yes,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y.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A가 막 자랑질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자랑했어? 그렇죠. 수학시험 안 어려웠어. 야, 수학시험 졸라 쉽지 않았냐? Math exam was not difficult. Was easy. 그래. 그러면서, 저 쉬웠다고 동의하는 거야. 쉽지 않았다고. 당연히 쉬웠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럼 뒷부분에는, 뭐 쉬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나와야 되겠죠. 누가 뭐 했다? 아이가 answered 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온거 아무 이상 없죠. 내가 하면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에 매우 쉽게 대답했다죠. 그렇죠? 매우 쉬운 대답했어. 매우 쉽게 대답했어. 그래서 very easily가 와야 되겠죠. 어찌어찌 대답했다? 매우 쉽게 대답했다. 이진리가 하는 일은? 엔서를 수식하고 있죠. 대답했다. 어찌 대답했다? 쉽게 대답했다. 나는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이지를 써서 하고 싶어. 그러면 All the questions were very easy.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모든 질문들이 다 쉬웠어. All the questions were easy.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7번 문제하고 14번 문제하고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시 올자리에 무슨 시가 정확하게 와 있는지. 이게 이제 고등부에 그런 문제 나왔나? 얘들은 그거는 안 물어봤네. 너무 하얗게 돼 있어서 미니냐 뭐 고등학교 시험 지혜. 오케이. 네? 그다음 계속해서 18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There is 무슨 food in the market. 그럼 끊어 읽으면 여기서 끊기겠죠? 오케이. 어디에? 시장에 마켓에 뭐가 있다 뭐뭐 뭐 신선한 일단 뭐뭐안 넣으면 신선한 음식이 있다는 얘긴데 라츠업 됩니까? 무슨 뜻으로 들어가면 돼? 머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메뉴가 아니고 푸드 셀수 이런 의미일 때셀수 없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케이크나 브레드하고 똑같은 취급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there is many fresh food는 자동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there is any fresh food in the market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신선한 음식이라도 있다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내 어떤 신선한 음식이라도 있다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some은 되는 거죠. There is some fresh food in the market. Some money가 되듯이 some fresh food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랏은 왜안 되나요? 얼랏이 사용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소환해 보세요. 아무거나 소환해 보세요.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어찌 고맙다? 예, 네, 많이 고맙다. 그렇습니까? 매우 고맙다. 그래서 얘는 많은이 아니고 뭐예요? 많이 하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 들어갈 자리인데 어찌 시가 되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는 lots of some만 뭐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every 일단 다른 문장은 지금 이제 문장에 넣으니까 any fresh food는 안 되는 거지만 얘는 그러니까 문법상은 되는데 내용상 안 되는 애인 거야 얘는. 나머지 애들은 문법상도 안 되고, 문법상으로 안 되니까 뭐 의미는 따질 필요도 없는 애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없다 치고, 그러면 every food는 됩니까? 오케이. food가 음식이란 뜻일 때는 할 수가 없겠죠. every 뒤에는 뭐할수 있고, 뭐라 해야 된다 했어. 셀수 있고, 단수라 했어. every water, every money,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every day, every time, 돼, 안 돼? every time 할때 time은 무슨 뜻이야? 패스번, 그러니까 매번이 되는 거죠. Every time. 맞습니까? 이건 시간이 아니고요. 모든 시간이 아니고 매번. 맞습니까? 번 횟수란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일단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고. She doesn't need some help.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 그녀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도움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she doesn't need some help. she doesn't need 부분에 아무 이상 없고 some help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연결하니까 틀렸죠. she doesn't need any help고요. 그럼 또 not any 나왔네. 그러면 no로 바꿔주면 she 그래서 졸고 있으니까 저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She needs no help가 되는 거죠. She needs no help. 그냥 도움이 필요 없어. 잠이 오냐? 응? She doesn't need any help. She needs no help. needs가 되는 이유는 not이 없어지면서 does가 need와 합쳐지니까 s가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She needs no help. 그 다음에 there are much children 읽고 틀렸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 내용 파악은 뭔 얘기하고 싶었냐. 많은 아이들이 수영장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끊어있게 할 것도 없이 여기서 끊기겠지만 이건 벌써 틀렸고요. many나 a lot of나 뭐 some이라든지 a few 같은 것들이 이 자리에 올수 있다. every 됩니까? 안 되죠. 문법적으로 every가 좀 children을 가지고 싶으면 children이 뭘 바뀌어야 돼? child가 돼야지. every child. 모든 아이들. 그 다음에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in the sky. 뭐, 그래서 많은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 중이래죠. 하늘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러면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요거 연결 이상 없고. 한번 밀어봤자 J니까 이상 없고. 맞습니까? 맞는 문장이고. 계속해서 Will you have some drinks? 뭔 소리야? 음료수 좀 마실래? 이 말이죠.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Will you have 이상 없고 some drinks? 일단 떼놓고 봤을 때 이상 없는데 물음표인데 some인데 뭐 하고 있다? 권유하고 있네. 맞는 문장이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켓머니가 뭐야?
용돈이죠, 용돈. 그니까, 그러면, Chris has many pocket money가 하고 싶은 얘기는, Chris가 용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Chris has 이상 없고, many pocket money 이상이 있네요. 됐습니다. Chris has much pocket money. 20번. 밑줄친 부분을 한 단어로 바꿀 때 나머지. 근데 밑줄친 게다 얼라노브야. 다 얼라노브. 결국은, 오케이. 뭐, 이건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할 것도 없이 고를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A lot of people은, a lot of people을 뭐로? Many people are, like fishing.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한다. 피싱은 둘중 뭐, 동명사죠.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there is much milk in the farm. 그 농장에는 많은 우유가 있다. 여기 there is 보여? 여기 밀수 없지, 그치? 그 다음에, we met many tourists at the hotel. 투어리스트가 뭐겠어? 그렇죠. 여행객, 관광객이죠. We가 met했다. 무엇을 met했니? Many tourists를 어디서? At the hotel에서. 호텔에서 많은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they took many photos at the park. 그들이 뭐 했대요? 많이 사진 찍었대죠. 공원에서. At the park에서 take photo, take picture. 이런 표현 있죠. Take pictures, take photos. 그 다음에 many boys가 뭐 한다? 인조해 한다. 뭐 이런 컴퓨터 게임스 아니죠 요즘은. 그쵸? 모바일 게임스 요새 뭐 즐겨 합니까? 롤을 간간히 하면서 그 다음에 없어 롤밖에 없어? 오직 롤이야? 요새 뭐 합니까? 뭐라 메이플 스토리를 한다. 메이플 스토리 롤. 롤 그거 뭐야? 그거 뭐 펜타킬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펜타킬 해봤어? 잘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펜타가 무슨 뜻이야? 그래 오란 뜻이지. 어? 게임 하면서 영어 공부 좀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펜타곤이 육각형이야. 펜타곤이 뭔데? 펜타곤이 뭔데? 미 국방성이잖아. 미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그래서 다섯 명 한꺼번에 죽이면 펜타킬이고. 메이플 스토리는 뭐 영화 나오는 건데? 뭐라고? 그럼 메이플 시럽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먹는 거야? 캐나다에서 많이 먹지. 메이플 스토리. 이거 뭐 하는 거냐? 샷을 안 볼까? 아하. 아하. 이거 너구리 같은 거네. 재밌겠다, 이거. 이런 게임이 짱이지. 롤 같은. 그래서 레전드가 뭔데? 레전드는 잘 알겠지. 이것도 뭐 육성 게임이냐? 아니면 아니요, 그거 스타 같은 거냐? AOS 게임이에요. 스타가 비슷하면 전략 시뮬레이션 아니야? 아니요,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역할극이라고? 롤플레이 역할극이잖아. 아니 뭐 유닛 뽑아가지고 싸움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런 모양이. 야 메이플 스토리 훨씬 땡기게 생겼다 야. 아니요, 하고 싶어. 해보면 달라? 저도 계속 친구들이 메이플 스토리 해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친구의 저그 인도를 받아갖고 이제 요즘 인물 봐서 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 아직 아니네. 밑줄 쓴 말을 인칭 대문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해라.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 뭔 소리 하는 거야? 폰을 끄지 않는 폰을 끄는 게 어때? 그쵸. 왜안 끄는지 이유가 궁금한 거죠. 아니, 없는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왜뭐 이유가 진짜 궁금하면 why do you turn on your smartphone이란지 why do you turn off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why don't you는 뭐할때 쓰는 거야? 그렇죠. 권유나 충고할 때 쓰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휴대폰 꺼! Turn off your smartphone. 그렇지. 휴대폰, 너는 휴대폰 꺼야만 한다. You should turn off your smartphone. 또. You have 뭐 그거 하시려고? 뭐 you have to turn off your smartphone 또? 그리고 you lost 아 you 느낌이 달라지는데 must 쓰면 뭐 하여튼 그래 그걸 알았어 그래 비슷하니까 you must turn off your smartphone 또? you can 아 너는 이번에 시험 쳤잖아 you had better turn off your smartphone 배웠어 안 배웠어? 헤드벨을 안 배웠다고? 헤드벨을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상대방에게 뭐 무슨성 충고, 협박성 충고. 헤드벨을 두, 헤드벨을 낫 두. You had better. 헤드벨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무용. You had better turn off your smartphone. 많죠. 무지하게. 다쓸 필요는 없고 이건 새로 이제 조만간 배울 거니까 You had better 뒤에 동사원형 You had better turn off your smartphone 근데 You should 하고 좀 달라 You should는 뭐 윗사람에게도 쓸수 있지만 You had better는 윗사람에게 쓰면 큰일까지는 아닌데 외국인한테 충고할 때 You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You had better 막 이렇게 충고하면 저 새끼 저거 뭐야? 왜날 협박하는 거야? 헤드베러 속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헤드베러 투두 해놓고 만년 틀리는 많이 물어보는데 헤드베러는 조동사야. 그래서 헤드베러 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거겠어. 얘 조동사라고 그랬잖아. Had better not turn off 하겠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이렇게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그는것 어때 남았네. How about turning off your smartphone 이런 것도 있었죠. How about은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안 된다, 그렇지 유연아? 동명사인지 알죠? 네. How about turning off your smartphone? 어쨌든 뭐 이제 의도는 턴오프가 이어동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turn it off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을 골라라. 근데 밑줄 친게다 패스트면 아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 you walk fast? 그래서 너는 빠르게 걸렸어. 저 어찌 걸을 수 있니? 빠르게 걸을 수 있니? 어찌죠? 부사라고 쓰는지 뭐. My dog can swim fast. 내 개가 어찌 수영할 수 있다?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Rabbits are fast animals. 어떤 동물들이다? 빠른 동물들이다. 어떤 시죠? 그러면 체크하고 확인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맞는지. John ran really fast yesterday. 조안은 어제 어찌 뛰었다? 어찌 뛰었다? 진짜 빠르게 뛰어갔다. 가뭐 어찌 시가 두번 나왔는데 이 어찌는 어찌를 꾸미고 이 어찌는 하다를 꾸미고 어찌 했다 정말 빠르게 뛰었다 I finished the work fast in the morning I finished the work fast in the morning은 되게 원어민이 들으면 되게 어색하게 느끼겠다 뭐 어쨌든 그쵸 나는 그 일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인데요 fast는 어색한데 I finished the work quickly 뭐라는지 뭐 이런 게 어울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빠르게입니다. 저희 선생님 한번 내가 이렇게 해요.
시험이 늦게 끝나는 거. 저는 그때 그냥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트레이 3 마찬가지 쓰임 뭐뭐 그거였죠. 쓰임이 당연히 내과 다른 거.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을 붙일 것 같습니다. Luckily he passed the exam. 오케이, 그래서 운좋게도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습니까? 쓰임이니까 또 역할이죠. Luckily 하는 일은 운좋게도 통과했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very lovely and friendly.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냄새가 나죠. 됐습니까? 가만 보니까 그거네. 그거죠, 그거. 됐습니까? she is very lovely and friendly는 뭔 소리야?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근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형용사니까 얘는 부사인데 럭키리는 부사인데 얘는 똑같이 ly 부사인 형용사니까 가만 보니까 나머지가 다 부사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형용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Dad works very hard for our family. 아빠가 뭐 하신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For our fami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죠. 그러니까 요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y라고 묻는 거고. Why does he work very hard? 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걸까? Who does Dad work very hard for? 이렇게 묻는 게 있나? 아니면 for whom does Dad work very hard?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강하게 느낌을 주고 싶으면 for whom does Dad work very hard? 아빠가 잘 그러잖아. 집에 와서 술 드시고 와셔갖고 for whom do I work hard? 막 이러시냐? 안 그러십니까? 나한 번씩 그러는데 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맞는 거죠, 이제. 시끄럽고 드가 자! 그렇습니까? Okay.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뒤에 고마워하는 뭐가 온다? 이유가 온다 했죠. 그렇습니까? Inviting me. 안방 길어봤자. 난 얘기는 얘가 ing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렇죠. Thank you for it이죠. 어쨌든, so가 하는 일은 뭐예요?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가 나를 초대해서 매우 많이 고맙다니까? So가 하는 일은? 머치를 꾸며주고, 머치가 하는 일은? thank를 꾸며주고 있죠. 그니까, 어찌 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그니까, 요런 구조는 위에서 뭐, 매우 빠르게 뛰어갔다 할 때도 똑같은 구조죠. ran very fast. Thank you so much. 어찌가 어떤을 꾸며서 이게 뭐 덩어리 됐고 어찌씨의 덩어리가 됐고 이 어찌씨가 다시 한번 하다시를 구미로 갑니다. 뭐 어쨌든 부사니까 이제 답은 2번일 가능성이 한 표가 나왔죠. 아, 두 표가 나왔죠 지금. hard가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두 표. 그다음에 the young couple dance beautifully. 그 젊은 커플이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춤춘다. 그래서 뭐 나머지 셋이 전부 다 얘한테 야, 넌 주소가 다르잖아 이러고 있죠. 너만 형용사잖아. 그래서 C에 대한 얘기였고 23번 무슨 C냐? 품사가 뭐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네 과와 다른 것은 자 Would like 또 나왔다. Would you like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Do you want 원하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some vertigo겠죠. 이거 would you like 해놓고 여기에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이것도 뭐 하기야 이거? 권유하는 거죠. 차 좀 드시겠, 차좀더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됐습니까? Okay. Do you have any겠어? Some이겠어? Do you have any notebooks? 너 공책 있냐? 됐습니까? 권유하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ducks in the lake. 호수에 오리 몇 마리가 있다. 그럼 일단 2번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얘가 얘한테 표를 줬죠, 한 표. 얘들 둘이 일단 경합을 벌였고요.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나 또 꼭 묻지도 않고 어떤 질문이라도 하셨다 할 이유도 없고요. Mom put some oranges in the basket. 어머니께서 바구니 안에 오렌지 몇 개를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첫 번째 녀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풋풋풋에서 두 번째죠. 과거에 넣으셨다. 예, 나도 없고 묻지도 않고 어떤 오렌지라도 넣어 두셨다 이런 얘기 이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몰표 받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썸과 애니 이거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응? 그러게요는 도대체 뭐야? 응? 그러게요가 대답입니까? 미추진 부모가 바꿨을 수, 얼라도 미추 쳐놓고 바꿨을 수 있으면 쿠키즈니까 맨이겠죠. Ate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배가 고파서. 자, 이 문장에서 because 이런 애를 보고 땡땡사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접속사. 접속사 사용되면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제. 됐습니까? 과거 시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갑자기 is가 되면 정말 이상한 일이야. 현재 배가 고픈데 과거에 먹었어. 과거에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was가 아니라는 거. was가 맞고 is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어퓨는 그럼 왜안 돼요? 어퓨도 되잖아. 내용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어퓨는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내용상 틀리는 거죠. A little은 문법과 내용 안 되고, much도 문법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니는 뭐, 어떤 쿠키라도 먹었다. 뭔 소리야. 됐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애니 써서 어떤 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뜻일 때는 되겠지만. 뭐야 도대체. 그래서 John doesn't drink never coffee. 결국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저는 절대 커피 안 마신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전 never never 드링크야? 틀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전 자, 존은 절대 커피 안 마신다는 얘기를 하래. 어? John never drink coffee.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다니까? 어? 당연히 드링크지. 뭐 never drink야? He drink냐? He never drinks coffe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도 부서 왔다고 뭐 S 안 붙입니까? 그 다음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가깝고 not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묻는 문장도 해봐라. There are some children in the garden. 하필이면 뭐 들어있는 문장이야 지금? some이 들어있는데 not도 넣어봤다가 묻기도 해봐라. 그러면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 Are there any children in the garden? 그렇죠. some을 any로 바꿀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대요? 목마르지만 그러나 I have little water. 나는 난 물이 거의 없다죠.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야 돼야 돼? 난 목마르고 물이 없어. 물이 거의 없어. 나온 물이. 그러면 여기 I have a little water 했는데 틀렸다고 한 이유는 대화가 이상해집니다. 여기 무슨 뜻이 와야 된다? 나는 물이 거의 없어가 돼야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과 어울린단 말이야.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고쳐도 되겠지. 내용상 안 된다고요. I'm thirsty and I have little water.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littl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a little,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I have little money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야.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I have little water. 나는 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 A가 B가 A한테 B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목마른데 물이 거의 없어. 그랬더니 I have much water. 나한테는 물이 많대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서 주잖아요. 얘가 만약에 나에게 물이 있어 그랬으면 Here you are. 그러면서 여기 있어 하면서 주겠습니까? 그 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물이 거의 없다가 와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결국. 됐습니까? Is Brian a fast runner? 뭐또 다른 대답이죠. Is Brian a fast runner? 그래서, Brian은 뭐니? 그렇죠. 잘 뛰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하고 있죠. 됐습니까? B는 뭐예요? fast를 부사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러면 여기에 fast는 어떤 선수? 빠른 선수라고 했는데 이거를 빨리 어찌로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 빨리라는 말을 넣어서 브라이언은 빨리 빨리 뛰니? 또는 빨리 뛸수 있니? 하면 되겠죠. Does Brian run fast? 이거 왜 틀렸다고 했을까? 맞는데? 됐습니까? 뭐라고 해서 틀렸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찌 빠르게 뭐하니 달리니 뭐 이거라든지 또는 뭐 can Brian run fast 뭐 이것도 능력 묻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Can he run fast? Does he run fas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뭐다?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우리말로 어떤 친구들은 생각만으로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만으로 부족하면 쓱 써보세요, 그러면. 써라고, 한글로. How가 있고, there가 있고, classroom 있고, are가 있고, in 있고, boys가 있고, the 있고, many가 있어. 그쵸? 그러면 뭐, 우리말로 먼저 하면 어디에? 그, 교실에. 누가? 우한이 있니? 됐습니까?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자, 끊어 읽기 왜 표시하냐? 얘들 좀 이별 좀 시키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how many? How many boys? 학생들이, 아이, 남자애들. How many boys? 그 다음에, 있니? 그 교실에,
다음, 이거는 내가, 니들 할때 내가 빡세게 뭘 시켜왔냐면은, 이런 거 혹시 안 만들어봤냐, 너? 니들? 이런 거 해보지 않았나요? 하루는 몇 시간이니? 뭐였어요? How many tim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ours are there in a day? 이런 거안 했나요? 기억 안 납니까? How many hours are there? 몇 시간이 있니? 하루 속에. 이것만 했는지 알아? 이것도 했어, 그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요? 1년은 몇 달이니 뭐겠어? How many months? 뭐 이렇게 are there가 그렇게 어려워? Are there in a year? 이렇게 하냐? 응? How many minutes are there in an hour?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How many years are there in a century? How many years are there in a century? 100 years. There are 100 years in a century. Century가 뭔데? 세기 아니야, 세기? 몇 년이 모아서 세기야? 100년이 모여서 세기가 되잖아, century가 되잖아, century가. How many years are there in a millennium? There are 1000 years in a millennium. 밀레니엄 속에 몇 년이 있다? 천 년이 있다. 그래서 뉴 밀레니엄이란 얘기 못 들어봤어요? 2000년 될 때, 뉴 밀레니엄이 된다 이러면서. 1900에서 2000으로 앞다리가 천 단위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천 년이 뭐였단 말이야. 두 번째 천 년이 왔다고. 그래서 뉴 밀레니엄이라고. 무식한 것들. 21세기를 뭐라 그래? 21st century라 그러지? 그럼 21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1세기야? 정확하게는 2001년부터 2101년까지를 21세기라고 하죠. 근데 보통 뭐 사람들이 기다리기 귀찮아서 2000년부터 21세기라고 그랬었어. 원래 잘못된 거야. 어쨌든 몇 년이 모인 거야? 센추리는 100년이 모인 거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 제발 좀 한꺼번에 좀 놔두라고요. 막 이별 시켜놓고 막 이래 막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맵니다. 이거 어디다 놔야 어디야 여긴가? 맨날. 하우만 막 앞으로 보내놓고 막뭐 이렇게라도 하면 또 모르겠어. 뭐얜또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만들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 이거 똑같네. 뭐 난리 납니다. 이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 다음에 있냐?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is there가 아니고 are there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하루는 몇 시간이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There are 24 hours in a 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은 이거 교실 안에 보이즈가 몇명 있는지 모르고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이제 루포가 뭔 뜻이야? 룩 어라운드야? 루포 찾다! 루포도 모른다. 와, 진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루포도 이제 룩 애프터는 뭐야? 돌보다고. 그 다음에 룩 어라운드는 둘러보는 거고, 룩 겟은 쳐다보는 거고.
look like는 겉같이 보이는 거고, 뒤에 명사 와야 되고, look 어떤, 어때 보이는 거고, look으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look for, look for는 뭐냐? Nice 있고, look for 있고, John 있고, shirt가 있고, will 있고, 어가 있으니까, John will look for. John이 찾아보, 둘러볼 것이다. 찾을 것이다. 둘러보는 게 아니라, 찾을 것이다. A nice shirt. 괜찮은 셔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나왔냐면, nice 때문에 나온 nice. nice의 위치는 형용사니까 뭘 꾸밀 수 있는 위치?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 와서 뭐 나이스 하다를 만드는, 여기 나이스 하다를 만들 일이 없죠. 비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우리말을 Can you turn up the lights? 이 문제 왜 나왔을까? 답지에 답이 몇개 있다? 두개 있겠죠. Can you turn the light off? 도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는 절대 거기 안갈 거다. 이 문제는 왜 나왔을까? 빈도부사 위치 때문에 된 거죠. 어? Never, 아니면 never. 그럼 나는 절대 그곳에 가지가 않을 거지. 우리가 작문할 때 항상 시제를 따지는데 무슨 시제야? 아이 네버 고 되어는 난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건? 어? 난 절대 거기 안 가. 그럼 가지 않을 것이다는 무슨 시제 돼야 돼요? 미래 시제 돼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I will not go there에서 뭐 대신에 뭐 쓰면 돼? I will never go there 하면 되겠죠. 이 문제 왜 나왔어? 빈도부사의 위치, 조동사 뒤에 왔다. I will go there에 never 집어넣을 줄 아니. 위 없네. 그 다음에 6번에서 7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뭐, A, B, C, D, E 중에 뭐가 틀렸나 봐요. 그쵸?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더 난이도 높게 만드는 방법은? 윗글에서 틀린 곳한 군데를 찾아, 뭐, 두 군데를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을 이용해서 다섯, 아, 우리말, 뭐, 칼질하긴 해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냥 먹은 게, 그냥 빵을 먹은 게 아니고 어떤 빵을 먹었어? 약간의 빵을 먹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usually get up at 8, but I got up early this morning. 첫 문장, 뭐 얘기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팩트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보통은 8시에 일어나는데, 빈도부사 잘 와 있고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다. 뭔 얘기 있는 모양이죠? There are some apples and bread, but there i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자, 이제 뭐 일단 I got up에 틀린 거 없고요. early 조심해야 얼릴리 이런 거 없죠. 어떤 어찌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s morning에 있어서 보니까 과거랑도 잘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뭘좀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there are some apples. 나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some 뒤에 apple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보면 틀리죠. 반드시 복수형, 셀수 있으면 복수형. and bread. bread 셀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여기 애플 쓰니까 너도 맞추자 이러면 안 됩니다. some 뒤에 some money도 되고 some books도 되죠. 예, 사과랑 빵이 좀 있었대요. 여기에 얘를 a few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왜 없냐? 자, 여기에 a few로 바꿔 쓴다는 얘기는 얘만 꾸민다는 얘기인데 얘가 얘만 꾸미는 게 아니고 얘도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퓨로 바꿔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어퓨나 얼리트라고 의미는 같은데 다쓸수 있는 거. 그러나 there is an enemy in the refrigerator. In the refrigerator 어디에? 냉장고 안에 뭐가 없다? 우유가 하나도 없대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뭐뭐 뭐, 밀크 아까 많이 나왔죠. 밀크 여기에 aren't 하면 돼안돼안 되는 거. 그 다음에 not any는 there is no milk in the refrigerator. B는 판독 결과 틀린 데간 건데도 없죠. 맞는 거 맞는 거.
그럼 얘는 이제 시제가 뭡니까? 오케이. 과거인 것 같은데요? 아, 먹는다? 먹었단데요? 과거 시제 해야 되겠죠. 내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다? ate 했다. 무엇을? A little bread? Little bread. 해도 되고, some bread 해도 되고. 뭐, ate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있죠. 뭐, I had some bread. I had a little bread. I eat a little bread. 정식으로 ate 하는 게 다섯 단어로 했으니까, some은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근데 의미상 some을 써도 된다. For breakfast는 뭔 뜻이에요? 문장이 안 끝났죠? I ate some bread. I ate a little bread for breakfast. For breakfast 뭐로써? 아침 식사로써. 아이고, hiking tomorrow. 나는 내일은 go doing. 알죠? 뭐 하러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go hiking, go swimming.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나의 트레킹 신발이 매우 낡았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are 오는 거 아무 이상 없고요. 그러니까 트래킹 트랙이 따라가다 뭐 추적하다 뭐 이런 거 경로를 따라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중뭐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뭐라고? 오케이. 얘가 만약에 현재 분사라면 트래킹을 하고 있는 슈즈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동명사라면 트래킹하는 것을 위한 슈즈란 얘기. 둘 중에 뭐예요? 동명사죠, 동명사. 그렇습니까? 신발이 지 혼자 못 들고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따라가고 있는 신발 아닙니다. 러닝맨 할때 러닝하고 같아 달라. 아, 달라. 다르죠. 러닝 머신 할때 러닝하고 같은 거죠. 머신 포 러닝, 슈즈 포 트래킹. 그렇습니까? 매우 낡았고, 뭐, 어쨌든 다, 뭐, 살펴봤는데요. 뭐, 트래킹도 이상 없고요. 뭐, my 12것도 없고요. shoes, day니까 are, very old, they are very old.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그래서 나는 뭐 해야만 한다? 음식을 좀 가져가야만 한다. 음식 좀 챙겨가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뭐, 이거, 뭐, any가 있을 이유가. 나는 어떤 음식이라도 들고 가야만 한다. 아니고요. 난 음식 좀 챙겨가야 된다가 내용상 어울리고요. 그래서 I need a backpack too. 나는 뭐도 필요하다? 그렇죠. 등에 메는 가방도 필요하단 말이야. 커다란 걸로. 그렇습니까? 신발은 낡았고 백팩은 작은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엄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I need a lot of things. 내가 뭐가 필요하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난 필요하다. 뭐 현재 시제 이상 없고 얘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many로 바꿀 수 있는데 띵이 왔으니까 띵이 오면 안 되고 띵즈 잘 붙였는지 보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띵즈에 포함되는 건 일단 뭐겠어? 최소한 세 가지는 보이죠? 푸드랑 슈즈랑 트레킹 슈즈랑 빅 백팩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얘기하는 other things 중에 포함되고 So, I will go shopping today. 그래서 나는 뭐할 것이다? 쇼핑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이는 뭘 틀렸나? 난리가 났는 난리가. 얘왜 틀렸을까요? 뭐? 그걸 몰랐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그래. 그걸 너는 보이는 현상을 얘기한 거고. 내가 묻는 건왜 틀렸냐고. 원인이 뭐냐고. 몰라서 틀렸다. 그럼 왜 몰랐을까요? 안 배웠나요? 그다음에 얘는 왜 틀렸을까요? 내가 왜 하필이면 시험 다 끝난 니들한테 지금 이게 무슨 파트죠? 명사와 관사랑 그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명사와 관사라는 파트를 내가 시험을 쳤을까? Listen a music 이러고 있고, 어? 너도 비슷하게 뭐 사소하게 자꾸 틀려. 내가 너 선수형 보고 얘기했잖아, 내가. 아, 왜 이러냐고. 어? 어를 안 써서 틀려. S 안 붙여서 틀려.
도를 써야 되는데 안 써서 틀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언제 어를 쓰고 언제 도를 써야 되고 언제 복수형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단 얘기야. 어? 너도 뭐 별반 다르지 않고요. 정리했습니까 이제? 네? Okay. Study methods. Speak English 이렇게 하잖아. 어? 뭐 speak a English 뭐 어도 안 되네. An English 이러지 않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one piece. 고친 겁니까? 그래서 여기 못 써도 된다. 어 써도 되고. 어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확실하게 뭐인 경우? One. 두 번째, 뭐 했는데? 첫 등장인데? 관계. 이걸 보고 줄여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뭐라 그런다? 불특정한 한계라고 그래요. 불특정한 게 처음 얘기했으니까 불특정한 거야. 그렇습니까? 뭐 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영화를 봤어. 그러면 영화를 봤다는 얘기 시작할 때 I watched the movie 이럽니까? 아니잖아. I watched the movie. 여러 영화 중에 한 개를 이제 얘기 갖고 왔다는 얘기가 그게 불특정이라고 그러고 그게 첫 등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또 every 경우가 있다 했죠. 이 경우에는 이 어를 썼으면 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have three 뭐 이렇게 북 안되고 셔츠 안되고 그 다음에 glass 좀 이제 짧아진 걸 골라라. 몇 번 골랐었어? 5번을 골랐다. 왜 골랐을까? 글래스가 유리란 뜻일 땐 여기 모두겠지. 그렇죠? 근데 얘가 아 S가 붙어서 여럿이라고 생각했나요? 글래 글래의 복수형인가요? 얘 복수 만약에 이런 단어는 없는데 이런 단어라면 복수형 하고 싶으면 쓰 소리 끝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복수형 될 것 같네요. 그냥 얘는 S로 끝난 명사예요. 그냥 사장 보스처럼 사장들 보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똥강아지더라. 그다음에 이번에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거. 더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뭐 더 선 이런 거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할 날 더 있었고. 눈앞에 지금 상자가 보이잖아. 어? 상자 안에 공다섯개 있다. 너할 날 더. 그다음에 여기는 안 쓸 거고요.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얘가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테니스 앞에 더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돼. 더 테니스 매치. 더 테니스 플레이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얘는 외부, 2번은 외부 쓸 수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주스가 널 위한 게 아니고, 뭐가 됐든 특정한 게 됐죠. 탁자 위에 있는 주스가 널 위한 거다. 특정해서 쓰니까 특정할 때 쓰는 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더는 뭐였어? 너할 날. 너할 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있다. 됐습니까? 뭐 누가 Where is Alice? 이렇게 물었어. Alice 어딨어? 그랬더니 She is in the bedroom 했어. 어? 그럼 이렇게 대답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어느 침실로 갈지를 아는 사람한테 더를 붙여서 대답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느 침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Alice is in a bedroom이라고 얘기해요. 너할 날 더, 너할 날 더, 특정한 더, 됐습니까? 세상 하나뿐인 더. 그다음에 얼마 전 것을 모두 고르네요. 그리고 복수형 명사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길어봤자 대가 될 수 있는 오케이. 그 다음 리더스 뱅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볼 거 없어? 규현이 무지하게 틀렸는데 물어볼 문제 없습니까? 와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잘했어? 궁금증이 하나 안 생겼어? 와 서수형 문제에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게 없단 말이야? 내가 그 정도로 설명을 잘하진 않는데 내가 대충대충 설명하는 선생인데 그런 일 없는데 그렇잖아 동희야. 선생님은 겁나 대충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리더 탱크는 쉬웠나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짬밥이 좀 되잖아. 학생 경력 몇 년째야? 8년째 아니야? 그쵸? 뭐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9년째잖아. 그쵸? 그러면 딱 보면 이거 문제 뭐 나오겠어? 문장 하나 넣으라는 거 나오겠지 뭐. 그쵸? 됐습니까? 그 외에 미술 공부는 없고요. 됐습니까?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고 할까? Okay. As you can see in the above examples, the most common cure for colds is to make the body hot. Okay.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왜 R가 아니고 왜 E지냐 이런 얘기 하겠죠. 얘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의 구조가 뭐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뭔 뜻인데? 에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 얘기해봐. 에즈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도 모릅니까? 에즈가 뭐 대신 쓰일 수도 있고, because, 그렇지, when이나 while. 이유의 as, 시간의 as,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방법의 as라 해서 방법 내가 말한 것처럼 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되는데 do as I said 그래서 이유의 as 시간의 as 방법의 as reason의 as time의 as manner의 as 됐습니까? 그럼 여기 as you can see in the above examples가 뭐겠어? 그렇죠. 네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가 꼭 보다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다, 깨닫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바처럼 와 같이 어디에서 in the above example 위에 예를 예에서 위에 예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당연히 뭐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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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시컨 뭐 한 다음에 올 문장이야? 예를 시컨 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드는 말을 지금 뒤에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the most common cure가 뭔 뜻이야? the most common cure 가장 흔한 감기 치료 방법 그렇죠. for cold 감기를 위한 가장 흔 for cold까지 붙이면 감기를 위한 가장 흔한 cure 치료법은 몸을 따뜻하게 그렇다면 2는 뭐한 놈이야? 명사적 용법이죠. 역할은 주어야 목적어야 보호야 보호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As you can see in the above examples, the most common cure for cold is to make the body hot. 그래서 위에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콜즈를 위한 the most common cure는 is to make the body hot. 몸을 make a 어떤이죠. 5형식 할 때 했던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어찌시 오면 안 된다는 거. 몸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딱 정리하는 문장 어딘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en Americans have a cold, they drink a lot of orange juice. Then they take a hot bath and try to sleep.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 lot of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t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da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ake a bath가 뭐냐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when Americans have a cold 해석 미국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시간의 접속사 when이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while은 안 되죠. 됐습니까? Americans drink much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신답니다. Then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fter that이죠. After that.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완벽한 문장 대신 왔죠. After they drink a lot of orange juice, they take a hot bath and try to sleep. 이렇게 되는 거죠. then은 after 되실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어요. if so일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일 때도 있어요. 맨날 얘기해야 됩니다. 그쵸? 희한하죠? At that time일 때도 있죠. 그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다음. If so, at that time, after that. 여기서는 after that. Take a hot bath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뜨거운 목욕을 한단 말이죠. 목욕하다. Take a bath. 샤워하다. Take a shower.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가 들어가는 표현들. 시험 치다. take a test, take an exam. 수업 받다. take a lesson.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한꺼번에 정리해주면 좋겠죠. take a lesson, take an exam, take a test, take a bath, take a shower, take a walk. 그래서 to sleep 세 가지 중에서 자는 것이야, 잠자기 위하여야, 잠자기 위한이야, 잠자서야. 너? 잠자기 위하여. 그래서 무슨 영어법?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맨날 틀렸다는 얘기를 하죠. 아니라니까. 그래, 물론 잠자기 위하여 애쓴다 이렇게 해석은 해도 된다 그랬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왜? 자, 물론 그렇게 잠자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된다고. 해석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할까? 자, try는 누구처럼, try는 try처럼이죠. try는 try처럼, 뭐도 되고, to도 되고, doing도 된다는 얘기를 왜 할까? 내가 stop을 여기에다가 같은 통 안에 넣어놨어? stop도 to도 되고, stop도, doing도 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근데, 이 표현 가능해. 가능한데 도대체 왜, 얘는 왜 try하고 remember하고 forget만 같은 통 안에 있고, 왜 stop은 그통 안에 못 들어갔을까? 어? 왜못 들어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어로서에 대한 얘기야? 목적어로서에 대한 얘기야. 목적어로서. 목적어로서 like는 to do doing 다 가진다. What do you like?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What에 대한 대답으로 to do가 와도 doing도 되는 건 like 종족이고. to do만 what do you want? I want to go there. What do you enjoy? I enjoy swimm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try to sleep을 원래 해석을 원래 자기 위하여 애쓴다라고 원래 해석을 했다 치자 그래. 그래도 얘는 뭐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명사적 용법. 헤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따뜻한 우유를 막 마시고, 그렇죠? 응? 막그뭐 여기에 막그뭐 어플 막 깔아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있잖아. 잠 잘오게 하는 뭐 ASMR 막 애가 갑자기 막저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Why do you try라 그래? What do you try라 그래? What do you try라고 할거 아니야. 그랬더니 I try to sleep.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나는 무엇을 잠자는 것을 애쓴다, 노력한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응? 스탑은 그럼 여기 왜안 되냐? 얘는 여기에 뭐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해놨단 말이야. 규현이 아버지 담배 피우시나? 그렇죠. 아빠랑 같이 어디 놀러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차를 끼익 멈추고
이러시죠. 그렇죠? 갑자기 휴게소 막 들르면 엄마가 휴게소 왜또 가요? Why do you stop? 이러죠. 왜 멈춰야 돼요? In order to smoke. 담배 피기 위해서 이러잖아. 이건 뭐 해야 돼? 그럼 이래다 뚫고 싶으면 넌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stop? 이잖아, 이거. 목적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stop은 이 얘들 패밀리가 못된 거라고. 교현이 이 얘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들은 것 같다, 너. 그치? 아닌가요? 예, 그래서 물론 네가 해석 쓴 거, 해석, 뭐 이렇게 해석을 다 쓰기까지 합니까? 아, 되게 막 힘들게 공부하네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노력은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명사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삼아 자보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면 여기서 얘가 끝나야 되겠죠?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삽입하는 건 이쪽만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 답답해 죽겠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 계속해서 When the Chinese have a cold, they drink hot water. They usually mix ginger and sugar into the water. They also drink hot almond soup. 그래서 똑같은 외인이죠. 중국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they drink hot water, 뜨거운 물 마시고, they usually mix ginger. 보통 뭐 한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mix A into B가 뭐겠어요? mix A into B. B 속에 섞다겠죠. 그렇습니까? 물에다가 생강과 설탕을 섞어 넣는다. They also drink hot almond soup. 됐습니까? 또한 따뜻한 아몬드 죽도 마신다. 됐습니까? 아까 hot best. hot 아몬드 죽. 얘를 또 들었죠? 아까는 아메리칸, 이거는 차이니즈.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얘를 들은 것이 끝나는지 봐야 되겠는데, 러시안즈 나오네요. 그렇죠. Russians drink a strong alcohol called vodka with hot black pepper. Then they make themselves hot and sweaty by lying under thick blanket. Under the thick blanket.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건 올소의 위치는 빈도부사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Already, just 이런 애들도 다 빈도부사랑 같은 동사랑 그러니까 동사 결국은 빈도부사만 이런 낫의 위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동사랑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보통 낫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또한 마신다잖아, 또한. 그렇습니까? 또한 핫 알몬드 수프야, 또한 마신다야. 그렇습니까?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랑 밀접한 위치인 낫의 위치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또한 뭐 마시고요. 아니, 뭐 갑자기 드링크 스트롱 알콜, 콜드 몇 번째, 이 콜드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텐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a 스웨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스웨티가 있으면 그렇죠. 스웨트도 있죠. 포카리 스웨트. 이 얘기 해주면 애들이 이제 안 마시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by doing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lying은 ing 안 붙였을 때 어떻게 생겼냐 얘기를 하면서 얘가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는데 이 뜻일 땐 어떻고 저 뜻일 땐 어떤데 얘가 이두 번째 녀석이 원형인 게 있는데 걔는 그게 딱지 않다.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 일단 예몇 번째 녀석이겠냐면 당연히 그렇죠. 콜 부르다인데 얘가 얘를 꾸며요. 그렇죠? 그럼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보드카를 부르는 알코올이야. 보드카라고 불리는 알코올이야. 그렇습니까? 술인데, 그렇습니까? 강한 술이야, 엄청. 그러니까 강한 술인데 술 이름이 뭐다? 보드카다. 보드카라고 불리는 콜링이나 콜이나 투콜 이딴 거 보면 안 돼. 여기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위치 아, 이즈가 생겼겠죠. 위치 이즈 콜드 보드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겼겠죠.
오케이. 그 보드카만 마시니까 곁들이는 걸 하려니까 위스 붙여서 뭐랑 함께 핫 블랙 페퍼. 아주 여기 핫은 매운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스파이시의 뜻이야 여기 핫은. 매운 뭐 고추 같은 게 있겠죠. 우리나라가 고추랑 똑같이 생겼지 않겠지만 뭐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뭐 검은색 고추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뭐 먹으면 어때요? 몸에 열이 나겠죠? 됐습니까? 10, 또 after 되시고요. Russians make a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 그렇죠. 덥고 땀나는 상태로 만든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them 쓰면 안 되는 이유. 자, 이거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래요? 제기 대명사가 용법이 몇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략할 수 있고, 하나는 생략할 수 없었죠. 기억나십니까?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생략할 수 없죠. 왜? 무슨 어야? 목적어죠. 목적어 없어지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없는데 돼안 돼. 그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랬다? 제기적 용법이라죠. 제기적 용법. 어떤 행동이 주어에게 되도록 목적어가 주어일 때 쓰는 걸 보고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make a 어떤이 나왔죠. 다시는 그럼 스웨트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땀이죠, 땀.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가 합성 땀, 뭐 이런 뜻이죠. 예? 왜 좋아합니까? 합성한 인공 땀이란 말이죠. 땀막 마시는 거. 포카리 스웨트. 맞아,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일본 기업이죠. 동아 오츠카. 오케이. 포카리 스웨트 제일 맛있는데, 근데 그 중에. 그치? 게토레이드 너무 달잖아, 그치? 비슷한 음료, 뭐, 게토레이라든지, 파워에이드라든지. 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Y 붙여서 명사가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는데, rain, rainy, fog, foggy, cloud, cloudy, 이런 것도 있죠. 자, by lying under the thick blankets, 뭔 뜻이고, 두꺼운 담요 밑에 누움으로써, 누워서, 그래서 by doing은 뭔 얘기할 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뭐를 표현할 때 쓴다? 어떤 동작의 수단을,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할 때, by 뒤에 동사의 ing형, 동명사를 쓴다. 누움으로써. 자, lying은 lie죠. 원래 형태가 lie, lied, lied면 거짓말하다는 거고, lie, lay, lay면 눕다는 거고, lay가 동사 원형이면 눕히다고요. 뭐하고 같은 뜻? put, 놓다, 눕히다 같은 뜻이니까. lay의 3단면시는 lay, laid, laid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누움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지 알지는 Do you know why? 자, 얘안 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후보죠, 후보.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여기에 Do you know why? 이랬어. 이유를 아니. 이랬어. 이유를 아니. 됐습니까? 앞에 문장 As you can see in the above examples. The most common cure for colds is to make the body hot.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놓고, Do you know why? 이유를 압니까? It's because viruses that cause colds are weak in the heat.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유를 아니라는 게 뭐의 이유야? 무엇의 이유를 아니? 가장 흔한 치료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 이유를 아니. 해놓고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러운 질문. 고등학교 때 맨날 이런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결국 무슨 문제다? 결국 국어 문제다. 영어는 해석이 되면 더 이상, 해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영어가 아니고요. 국어시험 문제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머리 통통, 책 많이 읽어, 책을 읽자, 읽자.
논술학원 다니자. 내 논술학원 다니는 애들 보고 치고 내가. 아, 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종류의 학원을 디스할 필요 없는데. 근데, 아, 그래, 뭐, 디스 좀 하자. 그 수많은 논술학원에 다니는 인간들이 왜 도대체 내용 파악이 왜안 되냐? 논술학원에 사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어? 도대체 뭐 하냐? 너 논술하고 다니냐? 논술하고 다니냐? 희한해. 논술학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한번 구경 가봤으면 좋겠네. 기술을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답은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하나? 그러면 절대로 망합니다. 기술을 배워봤는데, 글을 음미하는 방법, 어떤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뭔 소리 한다는 걸 곱씹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싶지?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건 비판 능력과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이유를 아냐 그랬는데, 여기에, 자, 이것도 아주 잘, Do you know why? It's because. 딱딱 맞잖아. 이유를 알아? 보통 이유 알아? 여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잘 가잖아, 보통 글이. 그러니까 여기에 못 끼어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답을 여기 찾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다, 자, 이거를 the reason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요. Do you know the reason of the most common cure is to make the body h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치료법인 이유를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 뎃을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죠? 무슨 격이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모양이죠, 무슨 격이냐? 주격이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주의해야 될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 그러면 왜 causes가 아니고 왜 cause야? 선행사가 virus 있으니까 데이니까 그니까. 그래서 it's because they are weak in the heat인 거죠. 핫하고 힛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핫과 힛의 관계. 힛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무슨 품사야 그러면? 명사죠. in the hot 하면 돼안 돼? 안 되죠. 핫은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근데 히시 뭐로도 쓰여?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도 쓰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 히터란 단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운전하다? 드라이브. 됐습니까? 드라이브, 드라이버가 있듯이 히시 동사도 되니까 이것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cause 뭐 하다? 유발시키다, 일으키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명사로서는 원인, 동사로서는 일으키다, 원인이 되다.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are weak in the heat. 열 속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죠. 미친새끼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어. 자, 이 however 어디 넣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however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험 생각해야 돼. Coronaviruses become very active when our bodies are cold. 자, 여기 뭐할 수? 여기 추운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돼. 감기야, 감기. 감기 바이러스가 매우 활동적이 된다. 그렇죠. 우리 몸이 차가워질 때. 그래서 어느 철에 감기 잘 걸려?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는 더우면 열기 속에선 약해진다 했는데 여기에는 차가울 때는 활동적이 된다, 활발해진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가게 딱 좋아? However, 왜냐하면 여기다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면 좋냐라는 질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why cause spread more easily 나왔죠? 오케이. spread 뭐하다? 번지다. 삼삼변신. spread. 삼단변신 똑같아. 지금은 몇 번째 녀석일까? 왜요? 팩트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감기가 어찌 뭐 하는 이유다? 더 쉽게 퍼지는 이유다. 겨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 하고 이거 that's because 하고 똑같거든요. that's because 하고 that's why의 차이점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고요.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that's why 대신에 뭐 써도 돼? so cause spread more easily in the winter. 그러니까 that's why 앞에 원인, that's why 뒤엔 결과. 그럼 that's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why를 끌고 다닌다. 왜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들이 열기 속에는 약해지기 때문에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더 리즌, 리즌이 이유라 뜻입니다. 탐 엑서사이즈 에브리 데이. 탐이 뭐 한대요? 매일매일 운동한다. 오케이, 이게 뭐에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원인이죠. He is healthy. 그럼 어떻다? 건강하다. 결과가 왔죠. 시험 이거는 왜 익혀야 되냐? 여기다가 뭐 해놓고 becaus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한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맞지. 맞긴 개코가 맞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맞습니다. 건강하면 매일매일 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냐? 매일 건강,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가 자연스럽냐? 알겠습니까? 어우, 되게 줄여서 잘한다. 됐습니까? 후자가 자연스럽지. 자, my teacher is always kind to students. my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 친절하시대죠. 그래서 everyone likes her. 예, so라 뭐 결국은 이거 이렇게 뭐 쓸데없이 얘기하고 that's why는 뭐다? so다. that's because는 because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놨어?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는 풀어봤고요. 그래서 공통점은 몸 뜨겁게 하기고.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why? That's because. That's why 같은 소리 하네. That's why. That's because. The cold virus is는 바이러스인데 어떤 that cause? 콜즈가 앞만 길어봤자 데이가 are 어떤 상태? are weak. where? in the heat. okay? 그래서 활동적인은 뭐였어요? active죠. 원래는 거기에 weak 대신에 쓸 수 있는 아니, wea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active의 반대말이죠. 그럼 액티브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패시브도 될 수 있는데 패시브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활동적인 액티브, 인액티브 활동적인 액티브, 인액티브, 비활동적인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휘를 쌓아 나가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3학년이죠. 됐습니까? 아직 한 학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동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학기 남았네요?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한 학기 오케이. 칼질하기. 컴퓨터 바이러스가 유저 이메일 컵소. 누가? 이사가. 뭐래. 3번 하고 있다. 누가? 오케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메일을 통해 어떻게 급속히 어떻게가 두 번 나왔죠. 뭐 했다? 터졌다. 무슨 시제? 과거죠. 스프레드 3단 변신? 오케이. 컴퓨터 바이러스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그러면 여기 S 왜 안 썼어? 됐습니까? 과거니까 안 쓴 거죠. 됐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스프레드. Rapidly가 있는데 Rapidly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뭐 같은 거예요? 그럼 Rapidly 그렇죠. Quickly죠. Rapidly, Quickly. 그 다음에 Through니까 뭐뭐를 통하여죠. Through users email systems. 됐습니까? Lisa studies really hard가 원인이죠. 그렇죠. Lisa 정말 열심히 공부해. She always gets good grade. 그녀가 항상 뭐 한다? 좋은 성적을 받는다. 여기에 so 대신 쓸수 있는 That's why. 그래서 why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why는 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유란 뜻도 있고 여기에서 why는 무슨 뜻이다? 이유. 이유가 영어로 뭐였더라? reason. That's the reason why she always gets good grades.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